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 하반기 로판 기대작이 나왔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원작도 워낙 재밌고 줄거리도 탄탄한 하반기 로판 기대작 두 편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공포게임 메이드로 살아남기입니다. 김연놈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신시연님이 작화 담당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공매살. 작가님이 현직 게임 개발자여서 그런지 작품 자체가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소설 표지 작화를 담당하신 신시연님이 웹툰 작가까지 맡아주셔서 완전 찰떡입니다. 게임 매니아인 여주는 술 먹고 망겜으로 유명한 공포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 속 메이드 힐다에 빙의 되어버립니다. 이왕 빙의할 거면 좀 연애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망한 공포게임에 거기다 치약제 하인인 힐다에 빙의한 거죠. 게임에 갇힌 여주는 워낙 생존 본능이 투철합니다. 경험치도 착착착 알아서 쌓아가죠. 힐다의 주담당 업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병약한 도련님 아드리안의 약셔틀 담당입니다. 이 백작가 도련님 아드리안에겐 사실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릴리트의 저주로 약한 인간의 몸속에 갇힌 악마인 거죠. 그렇다고 또 무서운 작품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취해야 강해지는 존재로 다시 강해지려면 남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을 몰래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죠. 역시 공포게임이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힐다는 약셔틀을 할 때마다 항상 도련님 방문 앞에 약만 두고 도망쳤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약 하나 주러 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약을 두고 가려는데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얼굴부터가 쎄하지만 진짜 잘생기긴 했네요. 자신을 정말로 위한다면 실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도련님. 크, 무섭지만 얼굴은 정말 천사네요. 나쁜 짓을 저질러야 하는 자와 그걸 막아야 하는 자의 만남. 거기다 로맨스까지. 다들 트라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하나야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그림은 혜원님이 담당했습니다. 로즈 에밀리는 평범한 가정교사입니다. 어제까진 그랬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황제와 같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제까지 분명 아이들을 가르쳤던 여주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이 상황이 자신도 황제도 당황스러운데요. 자신은 분명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황제는 자꾸 로즈를 귀비 에아기네스라고 부릅니다. 에아기네스님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고 자꾸 황제는 로즈를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사라진 귀비를 찾을 때까지 협조하기로 하고 그녀는 에아기네스에 대역을 하기로 합니다. 에아기네스는 대체 왜 사라졌으며 가정교사였던 그녀가 왜 황제의 침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대체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더더욱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관련 자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 바로 보러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